애틀랜타 한인회는 13일 한인회관에서 제2분기 한인단체장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18개 한인단체장들과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회의 안건의 주요 골자는 지난 3월 16일 발생한 스파 연쇄 총격 사건을 비롯해 아시안 증오범죄 관련 비상상황실 운영 여부와 후원금을 비롯한 기금 모금과 전달 등 운영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이날 참석자들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취지를 비롯해 핫라인 필요성에 대해 각자의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참석자들 사이에 고성과 함께 격양된 분위기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비상상황실 관련 핫라인 운영권에 대해서는 거수를 통해 투표한 결과 찬성 5표, 반대 8표로 부결됐습니다. 이어 후원금을 비롯한 기금 모금과 전달 등 운영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AARC 지수혜 대표는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현재 고펀드미 사이트를 운영 중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한미연합회 KAC 사라박 회장은 기금 모금과 전달 등은 매우 민감하고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소개하며 전문 단체들을 통해 관련 사항을 진행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AAAJ와 그 밖의 시민단체 등이 이미 기금 모금을 진행해 상당 부분 모금이 진행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논의 끝에 후원금을 비롯한 기금 모금과 전달 등 운영은 AARC와 AAJ 등 현재 관련 사항을 진행 중인 단체들을 중심으로 운영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날 참석한 단체장들은 범한인 비대위에 한인회가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책임자를 비대위에 파견해달라고 요청했으며 김유철 한인회장은 향후 비대위에 인원을 파견해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인사회의 구심점이 되어야 할 한인회가 좀 더 적극적이며 주체적으로 정관이나 조직에 있는 단체들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한인회와 비대위 등 한인단체들이 이해관계를 내려놓고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되며 서로 협력하는 것이 한인사회에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KTN 뉴스 스티봉입니다. 둘루스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한인 남성이 코로나19 구제 PPP 신청과 관련해 부정 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KTN 취재진은 WSB-TV와 합동으로 취재를 시도했는데요. 해당 한인 남성은 변호인을 통해 연락을 하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당 남성 K씨의 변호인 측은 의혹을 받고 있는 K씨가 미국 은행 시스템에 익숙하지 않은 다른 한인들을 돕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의혹을 받고 있는 K씨 사무실로 10여 건의 PPP를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주소가 같은 많은 기업들이 일하는 공동의 사무실이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KTN 뉴스 스티봉입니다. 애틀랜타 카이샤 바텀스 시장은 시내 300여 개 도로의 최고 속도를 25마일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한 규정은 애틀랜타 시내 전체 도로의 75%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난해 시의회를 통과한 뒤 유예 기간을 걸쳐 실시되는 것입니다. 바텀스 시장은 이번 제한 속도 규정을 통해 교통사고와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고 소개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조지아주의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미국 내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백신 접종에 대한 불안감과 불편함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배준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4월 14일 오후 2시 5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3,213만 6,837명, 누적 사망자는 57만 7,828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83,956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832명 증가했습니다. 주별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별 누적 사망자는 캘리포니아, 뉴욕, 텍사스,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86만 4,895명, 누적 사망자는 17,07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1,081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39명 증가했습니다.
항원 검사 양성 판정자는 누적 21만 3,484명, 신규 654명입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귀넷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8만 4,763명, 누적 사망자는 1,034명입니다. 화요일 대비 신규 확진 환자는 111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2명 늘었습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7만 9,952명, 누적 사망자는 1,237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85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3명 늘었습니다. 캅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59,269명, 누적 사망자는 936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83명, 신규 사망자는 2명 늘었습니다. 디캡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56,379명, 누적 사망자는 898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115명, 신규 사망자는 4명 늘었습니다. 홀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24,699명, 누적 사망자는 425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19명, 신규 사망자는 3명 늘었습니다. 이상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이었습니다. 애틀랜타 브레이브스는 트루이스트 파크에서의 마스크 착용을 팬들에게 엄격하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팬들은 좌석에서 먹고 마시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 5게임의 홈 경기에서 대부분의 팬들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관람하고 있었습니다. 브레이브스는 이번 달 말까지 경기장 입장객 수를 늘릴 예정입니다. 한편 텍사스 레인저스는 지난 5일 글로브 라이프 필드를 팬들에게 100% 개방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텍사스주 그렉 에봇 주지사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텍사스주 완전 재개방에 대한 행정명령을 내린 후 미국 내에서 경기장 입장 제한 없이 열린 첫 스포츠 경기였습니다. 연일 10만 명이 넘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인도에서 수백만 명이 모여 쿰브멜라 축제를 즐겼습니다. 축제 기간 힌두교 신자들은 강물에 몸을 담그면 죄가 사라진다고 믿고 있어 코로나19 감염 우려에도 마스크를 전혀 착용하지 않은 채 수백만 명이 갠지스강에 몸을 담궜습니다. 인도는 현재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펀뱅크 박물관이 세공이라 명명된 레본비스의 곤충 사진전을 진행 중입니다. 레본비스는 특수 렌즈로 조각조각 촬영한 사진을 모아 확대할수록 심도가 얕아지는 렌즈의 특징을 없앤 독특한 곤충 사진을 만드는 작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레본비스의 곤충 사진들은 사람의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밀리미터 크기의 작은 곤충들의 복잡한 몸 구조와 미를 최대 9피트 크기로 확대해서 소개합니다. 이번 곤충 사진전에 포함된 곤충들은 옥스퍼드 대학 자연사 박물관의 곤충 컬렉션에서 선정됐습니다. 토론토 블루제이스에서 에이스 선발 투수로 활약하고 있는 류현진 선수가 뉴욕 양키스전에서 6과 3분의 2 이닝 호투를 선보이며 시즌 첫 승을 수확했습니다. 류현진은 어제 승리를 추가해 메이저리그 통산 60승을 달성했습니다. 찰리 몬토요 토론토 블루제이스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류현진이 지난해보다 더 샤프해졌다고 말하며 작년에도 봤지만 오늘처럼 잘 던지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양키스의 에이스 게리 콜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류가 있다고 극찬했습니다.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에서도 양키스 타선을 류현진이 압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KTN 방송국에서는 취재 기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영어와 한국어 모두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공자, 경력자, 촬영 및 영상 편집 가능자는 우대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KTN 방송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KTN 방송국이 사옥을 노크로스로 이전했습니다. KTN 방송국은 보다 나은 방송을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의 많은 격려와 응원 바랍니다. CBS 홈페이지를 통해 코로나19 검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CBS 홈페이지 cbs.com에서 왼쪽 상단에 위치한 미닛 클리닉을 클릭하시고 세부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4월 14일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